오늘은 여러분들과 파고드는 발톱 교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페나트 이원장 쌤입니다. 저희 고객님은 그동안 파고드는 발톱으로 인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시술하기 전 소독제를 먼저 뿌려줍니다. 그동안 고통스러우셨는지 발톱 길이만 조정해도 아파하셔서 조심조심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엄지만 해줘요. 왜냐면 다른 발톱도 깨지고 그래가지고. 안 돼요. 손은 봐야죠. 그 조그만한 발톱이 엄지처럼 되면 더 골치 아파요. 고객님의 발톱은 엄지 발톱만 파고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새끼 발톱까지도 다 약간씩 오그라드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 중에 발톱 무좀도 있어서 무좀 관리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엄지에 교정기를 끼우려면 사이드 굳은살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발톱 케어할 때는 손톱 케어할 때하고 좀 틀려서 발가락이 짧기 때문에 위에서 쥐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면 약간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케어 방법일 수도 있는데 케어가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교정 들어가기 전에 일단 케어를 해줬습니다. 교정기를 사용해 발톱을 펴기 위해서 발톱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큐티클 리무버를 이용해서 좀 불려주는 작업을 했어요. 발톱을 불린 후에는 로봇팔처럼 생긴 이 도구를 사용해서 파고들어 있는 발톱을 꺼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파고들어 잘 보이지 않는 발톱을 도구를 이용해서 들어 올려주면 찌꺼기들을 제거할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는 이제 커팅을 해주는 거죠. 보시면 발톱을 깎으실 때 제거되지 않은 찌꺼기, 발톱의 그 모서리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 번 더 펴주기 위해서 큐티클 리무버를 적셔 주었어요. 무좀균의 양분이 될 수 있는 발톱 속의 찌꺼기들을 빼주는 작업을 했고요. 이 작업은 나중에 그 교정기를 끼기 위해서 안쪽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발톱이 어느 정도 들어 올려졌으면 도구는 빼주시고요. 그 교정기를 껴야 되거든요. 교정기를 끼우기 전 유분기를 완벽히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정기 낀 후에 젤로 전체를 씌워야 되기 때문에 꼭 유분기 제거를 해주시고 끼워주세요. 교정기는 양쪽 발톱에 걸어서 홈에 걸어가지고 밀어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교정기는 대중소로 되어 있어서 발톱 사이즈마다 조금 골라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끼우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교정기라고 볼 수 있어요. 끼운 후에는 최대한 안쪽까지 밀어 올려주세요. 아프세요? 약간. 지금은? 조금만.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이거 안 아프시죠? 네. 교정기를 꽂은 후에는 발톱을 정리를 더 해주셔야 되는데요. 발톱 길이도 줄여주시고 케어가 덜 된 부분도 꼼꼼하게 케어를 하시고 그런 후에 젤로 전체적으로 씌워야 돼요. 제일 먼저 베이스 젤을 발라주시는데 교정기 안쪽에 공간이 떠있는 그 부분 안쪽까지도 꼼꼼하게 다 발라주셔야 됩니다. 베이스 젤 큐어링 후에는 클리어 젤을 이용하여 교정기가 튀어나와 보이지 않도록 조금 두껍게 올려주세요. 두께감을 만들어 주실 때는 여러 번 나눠서 클리어 젤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클리어 젤을 이용해 두께를 만들고 난 후에는 드릴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드릴을 사용해 제거하시다 보면 교정기 모서리 부분이 깎일 수가 있는데요. 교정기로 발톱을 들어 올린 후 젤로 고정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분이 깎인다 하더라도 교정 기능이 떨어지진 않아요.
무좀으로 인해 변한 발톱도 드릴을 사용해 깨끗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무좀 발톱은 무좀 발톱에 사용하는 전용 젤을 사용하여 발톱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탑젤까지 바르시고 나면 교정 발톱과 무좀 발톱의 치료가 마무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술 한 번으로 완전히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좋아질 때까지 한 달에서 두 달 간격으로 시술을 반복해 주시고 홈케어로는 집에서 꾸준히 큐티클 오일을 매일 자주 발라주시는 게 파고드는 발톱 관리에 좋습니다. 반대쪽 파고드는 발톱도 교정 들어갈게요. 심하게 파고드는 발톱 같은 경우는 도구를 이용해서 들어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번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성공을 했어요. 영상에 보시면 로봇 팔처럼 양쪽에서 발톱을 들어 올리고 위에서 나사를 조여서 들어 올리는 그런 그 도구예요. 이 도구는 그 발톱이 파고들었을 때 양쪽에 찌꺼기 같은 걸 빼주기 위해서 또 발톱을 평평하게 펴주고 그 다음에 시술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 올리실 때 건조한 상태에서 이 들어 올리게 되면 발톱이 쪼개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큐티클 리무버를 적셔가면서 들어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조그만한 찌꺼기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발톱 안쪽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겨서 많이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발톱을 깎으실 때 일자로 깎으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네, 지금 찌꺼기를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리니까 상당히 큰 날개가 달려 있네요. 네,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해줘야 아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커팅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깨끗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아프지 않으실 거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좀균에 양분이 될 수 있는 찌꺼기들도 다 빼주시는 게 좋겠죠. 안쪽에 한쪽은 상당히 많이 구부러져 있고 한쪽은 파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부러진 쪽은 제거하기가 쉽지만 파고든 쪽은 제거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엄지발톱 안쪽이 파고들어서 상체기가 나서 빨갛죠. 네. 그리고 안쪽에 조금 더 제가 들어 올리니까 저렇게 뾰족한 발톱이 숨어 있었어요. 그 발톱도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파고드는 발톱은 제거를 해도 또 다시 파고들거든요. 병원에서 이 파고드는 발톱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 그 순간 아픔은 없어지고요. 며칠 지나고 좀 더 그냥 있다 보면 다시 파고드는 발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홈케어가 정말 중요하고 발톱 깎을 때 꼭 일자로 깎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큰 발톱이 숨어 있었으니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네, 고객님이 큰 신발을 신고 다니시는데 또 걸음도 또
소독제를 뿌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는 나오는 게 없네요. 유분기를 제거 후 교정기를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기를 최대한 안쪽까지 밀어 넣어주세요. 자, 이제 아프세요? 눌리는 거 있어요? 눌리는 느낌거든요. 안 아파요? 괜찮으시죠? 눌렀을 때 걸리는 거 없죠? 여기? 걸리는 거는 아까 제가 제거를 했고요. 잘라냈고 지금은 위에까지 사실은 더 들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젤로 씌울 거기 때문에 밑에를 들었어요. 밑에를 들고 위쪽을 씌워놓으면 자라면서 어차피 같이 자라 나오기 때문에 빌려서 자라 나올 거예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제가 젤로 또 씌울게요. 파고드는 발톱은 유전적인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신발이나 또 걷는 운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변형돼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 고객님은 본인만 파고들고 아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그런 사람보다 그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지금. 네. 옛날 사람들 어땠을까요? 그냥 운명이거니 하고 살았겠죠? 발도 눌리지 않아야 되니까 옛날에는 뭐 집신 신고 고무신 신으니까 고무신 큰 거 신고 그냥 지지 끌고 다녔겠죠? 지금 이게 열이 나서 아프시고 열이 나면 이렇게 허물이 벗겨져요. 찔려서 아까 그 찔리는 게 있었어요. 먼저 베이스 젤을 바르시고 큐어를 하신 후 클리어 젤을 이용하여 발톱을 전체적으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클리어 젤이 끝난 뒤에는 미경화 젤을 젤 클렌저를 사용하여 닦아주시고 드릴을 사용하여 표면을 정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탑젤까지 발라주세요. 요즘 제가 인스타에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유튜브에 올리지 못하는 작품들을 인스타에 올리고 있으니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포크아트 해놓은 작품들과 네일아트 해놓은 작품들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제 수편아트 인스타에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고객님의 칭찬과 함께 교정발톱 완성!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파고드는 발톱 꼭 관리 잘 하셔서 예쁜 발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